지금 저의 심장의 박동, 고동 소리는 매우 요란합니다. 아들 장가 갈 때 또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고동치는 이 심장의 박동, 이거는 오늘 안수를 받는 이재관 목사님 중학교 2학년으로 개학되는데 어린 나이에 케네디 공항에 와서 제가 픽업을 하고 이제껏 작은 아들같이 그렇게 키웠습니다. 성장 과정, 공부하는 것, 사춘기를 겪는 것, 또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 모든 것을 보고 또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목사님, 이재관 목사님, 신병명 목사님 본문 말씀할 때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의 말씀 들으실 때는 앉아도 되겠고요. 자, 이 두 분에게 말씀 부절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두 분 목사님에게 저는 구두 찾기를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사람이 마루 밑에다 벗어놓은 이 구두를 강아지가 물고 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에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건가, 어떻게 목양을 할 건가, 또 어떻게 모든 면에 대처하고 나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하라. 하나님의 언약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얻기를 원하면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언가, 목양하는데 혹은 선교하는데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언가, 그것을 놓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구해야 되겠죠. 구하면서 나에게 응답이 오지 않는다, 또 어떤 결과가 오지 않는다, 이럴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두드리기 바랍니다. 두드리면 분명히 오늘 말씀에 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것이 열릴 수 있으니까, 구하는 것이 두들기면 얻어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구하고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 또 가난, 질병, 영혼의 갈급함,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찾을 수, 치아를 크게 뜨고 넓게 보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회장 목사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냥 엎드린 것도 아니죠. 전 체격이 커서 그런가 엎드려갖고 무릎에 노회장님처럼 닿지도 않아요, 얼굴이. 그런데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파묻고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기도를 하되 여러분들,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쉼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사람, 여러분이 목회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많은 성도들로부터 우리 목사님은 참으로 신실해, 역시 목회자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구두찾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되 귀하게 쓰시고 끝까지 쓰시고 또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